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암 환자, 이것 딱 6개월만 해보세요입니다. 오늘은, 암에 걸리신 분들, 혹은 암이 걸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만 딱 6개월 해보면은 내 몸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잘 들어주세요.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암 수술의 한계를 깨닫고 식사요법을 연구하신 분입니다. 제가 오늘 6개월 동안 해보라는 것은 바로 식사요법입니다. 식사요법. 식사요법이라고 하면은 보통 뭐 섭취 열량 얼마, 뭐 단백질 몇 그램, 뭐 지방 몇 그램, 뭐 탄수화물 몇 그램,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먹는 것에 대해서 숫자로 뭔가 컨트롤을 하고 통제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이 제안하는 것은 이런 식의 식사요법이 아닙니다. 영양소별로 어떻게 섭취해야 하는지를 숫자로 자세하게 지시하고 뭐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식생활의 기본 방침 이것을 알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칼로리 계산을 철저하게 하거나 식품의 양을 일일이 측정하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식사요법 하다가 지치시는 분들이 이제 그 양을 막 측량을 해가지고 딱그 양, 그 양만큼만 먹고 이런 게 생각보다 굉장히 번거롭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사실 오래 할 수도 없고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라는 거죠. 이 와테오 다카오 박사님이 이제 제안하는 것은 그런 양적으로 막 컨트롤을 하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어떤 식사에 대한 기준을 이제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기준은 제가 이제 뒷영상에서도 계속 소개를 해 드릴 거고 앞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염분이나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금, 그리고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어떤 고기, 뭐 유제품, 뭐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먹지 않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반면 채소나 과일, 특히 생채소는 주스나 샐러드로 최대한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류 섭취, 그리고 소금, 이것은 최대한 적게 먹고, 채소나 과일은 최대한 많이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그전까지 채소나 과일은 거의 먹지 않고, 고기 위주로, 육식 위주로 식사를 하던 사람일수록, 정말 식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된다는 거죠. 그 좋아하던 고기를 먹지 않는다. 그리고 채소, 과일을 엄청나게 많이 먹는다. 당연히 이게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와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엄청난 변화가 되는 거고 또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진짜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는 이게 견디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렇게 다 생각할 거예요. 야,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먹는데 무슨 낙으로 사나? 뭐, 그렇죠? 우리가 뭐꼭 사는 게 무조건 오래 살고, 이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행복하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길 거다 즐기면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고 싶은 거못 하면서 뭐, 사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좌절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거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평생 동안 식사 제한을 철저하게 지켜나가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간을 딱 정해놓고 해도 됩니다. 딱 6개월, 딱 1년만 해볼 거야. 평생 하라는 게 아니에요. 딱 6개월만 해보든지.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식사요법을 해보라는 거죠. 이 식사 제한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와타요 다카오 박사는 이런 얘기를 해준다고 합니다. 반년이나 1년, 아니, 100일도 좋습니다. 조금만 힘을 내봅시다. 그 다음은 조절해 나가면 되니까요. 그때는 고기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100일만이라도 해보면은 본인이 벌써 그 100일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먹는 것을 이렇게 바꿨을 뿐인데 몸이 좋아진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갖고 있던 암이 작아진다든지 이런 놀라운 그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도저히 해내지 못할 것 같아도 아, 어떻게 내가 그 좋아하는 고기를 어떻게 안 먹고 살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도 딱 100일만 해볼까? 하다못해 딱한 달만 해볼까?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하는 순간 한번 도전해 보자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반년, 가능하면은 1년 정도 철저히 식사 지침을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체질이 몰라보게 개선될 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도 호전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서 식사 제한을 조금 이제 완화되는 거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이 완화시킨다는 뜻이 원래대로 뭐 고기 많이 먹던 그런 식생활로 돌아가자 이런 건 아니지만 그 고기를 통해서 느꼈던 그 고기 먹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체질이 개선이 되면서 전에는 고기를 먹고 막, 오, 너무 맛있는데? 아, 너 너무 행복해. 이렇게 느꼈던 먹는 즐거움을 이제는 채소를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식품이 가진 진짜 그 참맛을 제대로 느끼면서 식사를 할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한뭐 6개월 정도 하면은 이제 그렇게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오히려 고기가 막 역하고 고기를 못 먹게 되는. 사실 우리가 먹는 음식들이 막 첨가물 범벅에 막 향신료 엄청 들어가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은 그 본래 식재료가 가진 뭔가 단점이라든지 먹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거나 개선시켜줘서 그것을 먹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또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사실 채소나 과일은 있는 그대로 먹어도 충분히 맛있는데 고기는 뭐 후추를 뿌린다든지 아니면 뭐 간장에 뭐 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먹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 본연의 맛을 잘 즐기지 못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충분히 채소나 과일을 먹고도 먹는 즐거움, 재료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암 식사요법은 반년에서 1년이 중요합니다. 적어도 이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 영상부터 이제 식사요법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 계속 말씀드릴 거고 혹시 이제 좀 빨리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 제가 이 마테오 다카오 박사님의 다른 책들을 리뷰했습니다.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그 영상들을 보시면은 이제 식사를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구체적인 그 가이드에 대해서 아주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6개월만이라도 식사요법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검사 결과가 호전되고 몸이 놀라게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랑 같이 이렇게 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같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서 내가 가진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렇게 함께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안 했을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되고 그렇게 내 삶은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 영상을 쭉 보시면서 함께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지 건강하게 살수 있는지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오늘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함께 저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암 환자뿐만 아니라 건강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저는 이 식사요법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저도 이제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함께 바꿔서, 함께 건강하면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